애들이 이렇게 왜안 오지? 맞아, 애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니, 애들이 안 오면 나는 심심하단 말이야. 근데 포피야, 너 심심할 땐 뭐해? 책 읽거나 아니면 자는데. 너 책도 읽어? 집에 다 책인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자주 읽는 책을 갖고 와볼까? 그래?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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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괜찮아? 괜찮아. 난 힘이 조금 세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미녀와 야수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녀와 야수라는 책을 만든 원작자는 포비야, 말해봐. 이거 원작자 보몽 부인이라는데요. 그러면 글을 지은 사람은 누굴까? 내가 볼 때는 김양미.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나? 최영란. 맞았어요. 그러면 함께 읽어줄 사람을 구하는데 읽어줄 수 있죠? 읽어드릴게요. 뒤로. 재밌겠다. 재밌겠어. 나도 한몇번 읽어봤는데. 그래, 한번 나도 처음 읽어봐. 근데 야수가 조금 무섭게 생겼네. 민아는 완전 예뻐. 내 여친. 뭐 하시는 거야? 시작. 어느 마을에 배를 여러 척 가진 부자 상인이 세 딸과 살았어요. 어느 날 물건을 가득 실은 배가 폭풍에 모두 부서지고 단한 척만 남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가 한척 남은 배를 살피러 가는 날, 언니는 예쁜 옷과 장신구를, 막내는 장미꽃 한 송이만 사달라고 했지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둘러 한글로 갔을 때 나머지 배한 척도 비바람에 떠내려가 버린 뒤였지요. 집으로 되돌아가는 중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눈을 떠보니 눈앞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미꽃 한 송이 거꾸로 할때 누가 감히 내 장미를 꺾느냐,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려 돌아보니 야수가 있었어요. 미안하오. 장미꽃을 갖고 싶다는 딸 생각이 나서. 딸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야수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만약 아버지 대신 벌을 받으러 오는 딸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아무도 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야수가 무서운 나머지 아버지는 엉겁결에 약속을 했어요.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동안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들은 막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막내 탓을 했어요. 막내는 겁이 났지만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막내는 여수의 송으로 갔어요. 성에 들어간 막내는 처음 보는 장식과 그림에 온통 정신을 빼앗겼어요. 그때 여수가 들어오자 막내는 양수의 흠죽한 모습을 보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린 막내에게 야수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성에서 편히 지내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 막내는 야수가 겉모습과는 달리 아주 예의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무겁지도 흠축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나랑 결혼해 주겠소? 그 순간 막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수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얼른 대못을 빌며 돌았어요. 시간이 흘러 둘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냈지만 막내는 점점 야이어져 갔지요. 무슨 걱정이 있는지 야수가 물었어요. 야수님, 며칠 만이라도 집에 보낼 순 없나요? 야수는 고민 끝에 7밤만 자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막내는 그동안 일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날을 보냈어요. 약속한 날 가족들이 못 가게 말려 막내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막내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야수는 심장에 조금씩 금이 가 죽어갔어요.
어느 날 밤 야수가 쓰러진 꿈을 꾼 막내는 정신없이 성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야수를 발견했지요. 막내는 야수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야수님, 제발 일어나세요. 제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막내가 흘린 눈물이 야수의 가슴에 떨어지자 야수는 멋진 왕자로 변했어요. 당신의 사랑이 나의 저주를 풀었소. 마법이 풀린 왕자는 막내와 결혼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틀린 게 있지만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사람이 야수가 되지? 내가 볼 때는 너무 감동적이야. 그리고 이런 일은 동화에서만 일어난다는 일이니까 나도 나중에 동화 작가가 돼야지. 그러면 그 동화책 나한테 공짜로 주면 안 돼? 아니, 빌려줘. 이번 영상 끝입니다. 루피야!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야, 줘야 돼? 생각해볼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